아, 여러분들, 우리나라에서 노린재 중에서 색깔이 굉장히 이쁜 친구들이 있습니다. 자, 바로 광대노린재라고 해서 뮤엘러리처럼 이렇게 발색이 나오는 친구는 우리나라의 광대노린재 하나거든요. 자, 근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약충들을 좀 꽤나 많이 채집을 하고 있는데, 자, 광대노린재는요, 이런 풀에 있어요. 그냥 여러분들 그냥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, 아파트 단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풀이고요. 자, 이거를 이런 식으로 찾으면은 채집을 할 수가 있어요. 우와, 여기 많다. 자,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, 자, 잡아가겠습니다. 자, 경찬아, 이거 좀 열어주라. 오, 야야, 도망간다. 와, 지금 꽤 많이 잡았어요. 자, 여기 한 마리. 얘네들은 은근 냄새가 그렇게 심한 냄새를 풍기질 않아가지고 키우는 게 쉽거든요. 오케이. 자,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, 제가 샵으로 복귀해서 제가 어떻게 사육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여기도 있네. 이것까지 마지막으로 채집을 꿀꺽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노린재를 싹 옮겨 볼게요. 한 20마리 정도 가량 채집을 해왔는데, 와, 오, 냄새가 아주 그레이트하네요. 여러분들, 이 노린재를 기르고 싶으시면요, 아파트 단지나 산에 있는 해양목이나 참나무를 좀 잘 찾으시면 얘네는 단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찾기 쉬우실 겁니다. 자, 저 같은 경우에도 채집 포인트가 한 군데인데 여기서도 진짜 100마리 넘게 채집을 할 수가 있어요. 자, 이거는 따로 분양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 취미 생활로 키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판매 안 하나요? 그런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. 자, 여러분들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. 근데 광대노린재는 참고로 이제 화학물질처럼 이제 냄새가 심한 거를 내뿜기 때문에 한 마리 정도는 괜찮은데 여러 마리 기르실 때 많이 만지시면은 냄새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지는 거 자제하시고요. 얘네들은 탈피를 하면서 성장을 하고 말 그대로 이제 해양목이나 나무에 붙어서 살기 때문에 진짜 사육 환경이 굉장히 간단합니다. 자, 이거는 전에 손님이 한 마리 갖다 주신 건데 다른 친구들이랑 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고요. 이거는 전에 여기 와서 탈피를 했습니다. 해양목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. 자, 여기 사진을 보는 게 바로 해양목이고요. 진짜 흔해요. 네, 합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보석같이 생겼죠. 자,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얘네들은 식물 위에 다른 데 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사육장이 사실 필요 없지만 그냥 이렇게 사육장이 혹시 필요 없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따로 이렇게 두기는 좀 그래서 여기다가 세팅을 했습니다. 자,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엄청 작네요. 네. 자, 제가 우선은 이 친구들이 약충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성충이 되고 탈피를 하면은 그때 한 번 더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. 뭐 얘네 뭐 피딩 영상이나 그런 게 따로 없어요. 얘네들은 뭐 피딩하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사육을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해서 마무리하고요.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. 그러면 다음에 봐요. 안녕. 요시.